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만 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친환경의 수송 효율까지 갖춘 컨테이너 수송 용기가 철도 물류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한익스프레스와 25일 서울역에서 벌크 화물용 컨테이너 수송 용기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컨테이너 수송 용기를 제작해 철도 물류 효율성 제고와 수요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제작될 수송 용기는 상하역 운송 시간 단축은 물론 전용 선로가 없는 목적지까지 수송이 가능해 철도 수송 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밀폐형으로 제작돼 상하역 작업 시 발생하던 미세먼지를 최소화해 친환경성까지 갖췄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향후 도입을 확대해 벌크화물은 물론 철도 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